나왔습니다. 저희가 고깃집이지만 저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묵은지하고 육회하고 한번 결합해서 한번 만들어보게 됐어요. 하루에 적게는 100그릇 해서 많이 나갈 때는 200그릇까지 나가요. 와. 고깃집의 MVP로 대활약중이라는데요. 축제는 시작됐다. 응원가로 젓가락 행진곡 추천이요. 젓가락 드는 순간 홈런칭이. 와. 면발과 행복한 달리기 시작되는데요. 눈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한입에 호록호록. 실시간 국수 먹방 시작됩니다. 큐! 묵은지랑 육회가 잘 어울리고 깔끔해요. 되게 깔끔하고 옛날 엄마가 해줬던 부침알이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묵은지의 기쁜 맛. 시큼하나. 달콤달콤. 그게 신의 한수야. 신의 한수 담당하는 묵은지. 국수 맛의 하이라이트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제 빛을 볼 시간. 마법의 문이 열리고 묵은지와 떨리는 만남을 갖는데요. 뭐예요 이게? 아, 저희 집 비법인 묵은지예요. 저희 2, 3년 된 숙성된 묵은지고요. 보는 순간 감탄사 나오니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3년 인고의 세월을 거쳐 선발되니 출중한 기량 뽐낼 수밖에.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맛. 새콤한 맛이 상상이 되네요. 이거 맛 좀 봅시다. 담당 PD, 어때요? 진짜 시다. 그냥 엄청 시어요. 다른 묵은지보다는 좀 더 시원한 맛은 있어요. 시원한 맛의 정체는 도대체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청각이에요. 김치에 이제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청각을 넣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청각이 들어가서 시원한 맛이 확실히 다른 집보다 좀 있긴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비법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아, 어머니 손맛이네요. 네.